안녕하세요. 지식수송 채널 송영석입니다. 자, 지금은 영업 시간이 끝난 시간. 저는 이제 마스크를 벗고 이렇게 오랜만에 좀 얘기를 하는 영상을 찍어보게 됐는데요. 오늘 내용은 바로 GX 할 때 자리에 관련된 얘기입니다. GX에서도 좀 댄스 피트니스 종목, 줌바나 에어로빅 같은 댄스 피트니스 종목에서 약간 자리 에티켓이나 이런 것들 좀 얘기를 드리려고 해요. 예전에 제가 자리에 텃세를 부리면 안 된다. 신입이나 이런 초보자분들이 앞자리에 서는 것들에 대해서 물론 강사님도 불편할 수 있지만 우리가 뭐라 할 권한은 없다, 뭐 이런 얘기를 컨텐츠를 찍어봤던 적이 있는데요. 오늘은 그거와 조금 반대되는 내용이에요. 어떤 거냐면, 첫 번째로 강사의 오른쪽 자리는 초보자분들이나 댄스를 빨리 따라할 수 없는 분들, 또는 좀 오래 하셨지만 나이가 조금 있으셔서 발목이나 무릎이 안 좋아서 역동적으로 움직이기 어려우신 분들, 그런 분들께서는 요즘에는 이제 GX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는 편이 아니라서 좀 이제 널널하게 좀 서야 되는 그런 상황이지만, 예전에 좀 사람들이 많이 좀 빽빽하게 들어올 때는 이 강사가 앞에 서 있을 때 거의 비슷한 라인으로 옆에 서시는 분들도 계셨어요. 어쩔 수 없이 이제 자리가 이제 많이 없다 보니까 그렇게까지 서서 이제 많은 분들 한 번에 수용해서 수업을 진행을 하는데, 그럴 때 이 오른쪽 자리에 계신 분들은 강사님과 같이 동시에 잘 움직여 주셔야 됩니다. 왜 그러냐면 에어로빅이나 이제 줌바 피트니스 같은 경우에 보면은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게 되게 많아요. 오른쪽으로 뭐 1, 2, 3, 4, 5, 6, 7, 그때 강사님과 같이 못 움직여 주면 부딪힐 위험이 있겠죠. 그래서 강사님도 굉장히 위축이 돼요. 옆에 이제 서 있는 회원분이 나이가 좀 있으시고 무릎이 안 좋거나 이렇게 옆으로 빨리 못 움직여 주면 강사님은 막 신나게 가고 싶은데 위축이 되는 거죠. 부딪힐 것 같으니까. 자기가 그렇다, 빨리 그리고 따라가기가 어렵다 그러신 분들은 그 자리는 조금 피해서 서주시는 게 강사님이 수업하시는 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.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요거는 또 제 개인적인 걸 수도 있어요. 제 바로 뒤에 서시는 분, 가까이 서시는 분은 진짜로 위험합니다. 가까이 바로 뒤에 서 계신 분들은 특히나 또 키가 작으시면 더 위험하고요. 춤추다가 뒤로 가기도 합니다. 앞으로도 가지만 뒤로 갈 때 그분과 부딪힐 위험이 있어요. 실제로 전 부딪힌 적도 있습니다. 그런 분들하고. 그러면은 그분이 다쳐요. 다칠까봐 또 위축돼서 제대로 수업을 진행할 수도 없습니다. 네, 그런 부분이 있고요. 또 그런 것도 있어요. 계속 이제 뒤에서 마치 개기일식처럼 딱 제가 움직일 때마다 제 뒤에 딱 따라오시는 분이 있어요. 거울 보이기 싫어가지고 딱 제 뒤에, 정확하게 뒤에 서서 계속 수업을 받는 분이 계시는데 약간 그런 기분이에요. 뒤통수 약간 간질간질하고 운전할 때 어떤 차가 제 뒤만 계속 따라오는 느낌, 한 차가.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. 그런 분들은 너무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거울 보시면서 하셔야 빨리 늡니다. 너무 부끄러워서 숨지 마시고. 또 이런 얘기 들었다고 해서 강사님한테는 피했는데 다른 회원 또 뒤에 딱 서시지 마시고, 그러면 앞에 있는 분은 되게 신경 쓰여요. 어떤 사람이 내 뒤에서 계속 나를 따라서 움직인다고 생각하면 약간 말할 수 없는 이상한 묘한 그런 좀 짜증이 나요.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는 조금 삼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오늘은 여기까지. GX 하시는 분들께서 그냥 알고 계시면 좋을 만한 가벼운 그런 에티켓, 꼭 지켜야 되는 건 아닙니다. 네, 그냥 가볍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은 그런 상식 알려드렸고요.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칠게요. 감사합니다.